우와. 시작. 시작. 우리 이번 컨셉, 우리 이번 신서유기, 우리 어제 먹은 거? 컨셉. 전래도 낙지, 낙지, 낙지. 주부 별전. 주부 별전. 이번 신서유기 컨셉. 이번 신서유기 별주부전. 별주부전. 정답.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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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네 춤. 잭스키스. 생식기. 잭스키스. 생식. 생식기 잭스키스 사슴 생신 잭스키스 춤 생신이 어 잭스키스 노래 섹시춤 봄 때문에 봄진 공자춤 봄 때문에 봄진 공자춤 잭스키스 잭스키스 정답 맞아 정답. 맞아 맞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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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뭐야 유튜브 유튜브 두루미 유튜브 유스빈 유스빈 유튜브 우리 독자 두루미 동자 우상 유튜브 유두 연유 두브미 유루미 브미미브미 유루미 두루미 유튜브 왜 두루미가 이렇게 많이 나와 유 신봉사 신봉사 욕으로 보이는데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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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방구 나 내가 나, 내가 내가 점프 봉 점프 봉 점프 방구 어 점프 어 점프 어 내가 내가 방구 어 내가 네가 방구 조규야 너가 방구 조정빈이 그게 뭐야 내 별명 조정빈이 조규현 조 조삐에로 은전, 조규현, 좋은 사이. 빵점이야! 뭐야, 맞아. 차라리, 어차피 소리가 저쪽까지 안 들리니까 차라리 소리를 크게 하고 입모양으로 혼란을 줘.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거 어떻게 하냐? 소리는 크게 하는데 입모양은 작게 하라는 거야? 입모양을 크게 해서 혼란을 주고 저기까지 소리가 안 들리잖아. 소리로 나한테 정답 알려줘. 아니, 똑바로 얘기해, 뭐야. 아니,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내면은 입모양이 커질 거 아니야. 내 입모양 잘하는 거. 내 이름이 뭐야, 형. 내 이름! 아니. 자, 준비되셨어요? 자, 진행요. 다시. 시작하는 가수가 이게 너무 상대하는 게! 와, 진짜 힘들어요. 와, 진짜 힘들어요. 소설 같은 누구나 해 손으로 와 자신에게 탁 자기가 부족 불러줬어요 우리 했던 거 게임 잘 못하는 거 내가 우리 잘 못했던 게임 너가 잘 못했던 게임 내가 제일 못하는 게임 추돌계에서 라이어 게임 비슷한 거. 어? 라이어 게임. 라이어. 너랑 라이어 게임 비슷한 거. 라이어. 너랑 라이어 게임 비슷한 거. 라이어 게임. 비슷한 마피아. 마피아. 마피아 게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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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 게임. 성격 그거 뭐야? 그거 성격 이거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 어? 성격 테스트하는 거 모르겠어 다시 성격 테스트하는 거 성격 이상한 거 불 여 조금 천천히 해봐 천천히 성격 테스트하는 거 성격 테스트하는 거 성격 테스트 아 MBTI 오 아니야 성격 아니야 MBC 아니야 MBC 아니야 어 맞아 성격 테스트하는 거 맞아 어 단발머리 단발머리인데 너 별명 밥 먹을 때 단발머리 너 별명 밥 먹을 때 단발머리 단발머리 짧아 단발머리 뭐 신서유기 너가 했던 캐릭터 중에 단발머리 우리 멤버 중에 나 람세스 너 단발머리 캐릭터 나 단발머리 했던 거 나 단발머리 했던 거 내가
내 단발머리 언제 했어? 너랑 나랑 세트로 했던 거. 너랑 나랑. 아, 내 단발머리 했어? 내 단발머리 했어? 뭐야? 뭐야? 치킨. 와, 치킨. 너무 어렵다. 고구대. 빡빡빡빡. 치킨. 치킨 시킬 때. 고추튀김. 치킨 시킬 때 뭐라고 시켜? 신장기. 아니 뭐? 너 치킨 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고. 맨날 시키는 거. 나 씻을 때. 치킨 시킬 때 뭐 반 뭐 반? 샴푸. 아니. 트리트먼트. 샴푸. 아니. 트리트먼트. 아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네 개인가 세 개인가 다 맞췄어. 잘했어? 그게 아니야? 2점. 아. 남친 친구 나오지 않았어? 우와. 시작. 개그 콘서트 돼지고기 개그 너 나. 옛날에 어 코너 이름 오도리 댄스 코코코 아 야 이거 이거 코코 코너 이름 처음부터 강원도 너 옛날 코너 이름 오도리 이름 나 옛날 어 오도리 이름 나 옛날 무슨 이름 코너 개코 양구 초등학교 개코 양평 개코 개그 개그 콘서트 좋아하지 그치 댄스 코너 이름 너 코너 이름 코 개그 수원이 끝났어. 아니 얘네가 1등 할 수도 있잖아. 뭐야? 뭐였어? 뭐야? 뭐였어? 나 생방송! 생방송! 두 글자! 나방! 정답! 근데 빨리 열심히 막아줘요! 막아줘! 축구 세계 최고의 선수 축구 선수 플레이 선수 리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 선수 리오넬 메시 자 여기까지입니다 3점으로 와 근데 나 진짜 우리 이거 진짜 페이플레이 했어 나 어 고기는 뭐 굽고 막 그런다면서요. 라면은 지금 뭐 라면은 지는 거 할까요? 동생들한테 오징어, 어, 차돌, 어, 김치, 파는 무조건 파는 있어야 돼. 무조건 김치 고춧가루 있어야, 있어야 되고, 어, 파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어, 고추도 매운 거 있으면 좋아. 그다음에 저 국물 내기 위해서는 저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있어야 되고. 야, 손으로 지금 든 거 다 내려놔. 어때? 손으로. 다 고르면. 그냥 이유 없이 하나 더 볼까요? 그냥 많이 가져간다고 좋은 것 같진 않아. 계란 안 가져가세요 근데? 계란. 저희는 끝났습니까? 네, 저희는 여기까지 좋은 라면 왔지. 저희는 여러분께 멋진 레시피.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강식과 무게 안 맛있게 먹어. 네, 맛있게 먹어. 안녕하세요. 우리가 세팅 한번 우리가 좀 이따 움직일까? 네. 여기 이따가. 저 자리 잡으면 카메라가 따라. 잠시. 제 감독님. 네네.
자, 감독님. 네네. 소원 쓰겠습니다. 어? 어? 뭐 드세요? 아니, 소원 쓰겠습니다. 어? 어? 뭐 드세요? 아니, 그거는 아니, 잠깐만. 내 체크 좀 하고 있어. 동작 그만. 저요! 아니, 그거는 아니, 잠깐만. 내 체크 좀 하고 있어. 동작 그만. 저요! 동작 그만. 착한 마음을 뭐 말씀드렸어요. 네. 저 모두 저는 다수결로 소원을 또 우리 백성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소원 쓸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백성들을 생각해서 리셋이요. 리셋이요. 다시. 다시. 다시 게임을 한 거예요. 우리 몸이 안 좋아. 우리 몸이 안 좋아. 다 같이 먹는 게 아니라 리셋을 한다고. 다 같이 먹는 게 아니라 리셋을 한다고. 아니, 처음으로. 처음. 게임을 다시 하지. 아니, 우리 때는 너. 리셋. 너. 리셋. 없던 일. 너. 리셋. 이거. 리셋. 이거랑 없던 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게 학부모들 같은 상태네 우리는.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아예 처음으로. 여기 입장부터 다시라고요. 여기 세팅 다시 하고. 거꾸로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너네는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근데? 아니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상황이 너무 재밌어요. 뭐지? 나 뭐 이런 소원이 있지? 아니 하면 하는데 뭐 소원을. 야 뭐가. 그래 뭐 하는 거야 했는데 소원이니까. 그럼 뭐해? 돌아가야지. 기발하다. 제 대결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처음부터 없던 일. 정당당하게. 없던 일. 그러니까 공평하긴 하거든요. 사실 노래 똑같은 노래 지금. 나도 기발하다 생각했어. 야. 그러면 이거 고르기 전에 얘기를 하지. 아니, 아니 마음껏. 아니 일일 기쁨은 야, 즐기셔야 돼. 이왕이면은 네. 가서 물 끓을 때 얘기하지 그랬어. 아니 다 왔다 갔다 해야 돼. 감독님들이 움직이는 거야. 약간 이제 화면을 다시 돌리면 네.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기발했어. 나 이런 생각하지 마 되는데. 좀 전에 생나무 씻는 거 봤어. 2 grown men talking to the wall, wall talking back. It's a mess. But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저녁 시간이에요. 와! 오늘 뭐 하지? 자, 오늘 게임은 되게 혹시, 간단해요. 혹시 2인 1조예요? 어? 어? 정답! 와! 아니, 섬에 들어온 지도 꽤 됐으니까 왠지. 혹시 송민우 씨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라면? 어? 어? 정답! 와! 잠깐만, 그 올라오! 잠깐만, 근데 라면만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라면에다가 수많은 토핑을 주는데 문제는 어떤 게임을 통해서 하느냐예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모르실 텐데 이게 보이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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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고요 속에서 외치는 그 게임? 정답! 와! 야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한다. 야 이수근은 말 썩지도 않는다 이런 거. 너무 오랜만에 한다. 근데 그럼 게임을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게임 간단합니다. 고요 속에서 외침을 하시는데 오리지널로 뭐야 오리지널 버전으로 한 문제입니다. 누가 빨리 맞추냐? 한 문제고요. 몇 초 안에 맞추는 거. 와, 맞추 맞춰야 돼. 보인트 딱 좀 더 보인트. 이거 등을 대면 돼요 그냥? 거기에? 만약에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면 이건 패스도 없는 거잖아요. 통과도 없는 거잖아요. 규제 제한 시간을 두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몇 분 후에는 직접적인 답을 얘기해 주기 그런 거 있잖아요. 3분이 지나면 바로 셀로나 이렇게 얘기하기 똑같고 같이. 괜찮죠 이거는요. 3분 지나면 그렇지. 괜찮죠 이거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음악부터 한번 세팅을 해 주세요. 그래요 믿어 줄게요. 안 들리죠? 몇 글자 얘기해 줘. 몇 글자인지. 글자. 글자도 얘기하라고. 아니 글자를 얘기해 줘. 그쵸 이게요? 백만까지 그 얘기를 안 들려. 시작. 시작. 아까 있잖아. 아까 한다. 아까 한. 한.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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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어. 땡. 어. 땡. 어. 땡. 어. 천하장사. 와. 천하장사. 차 차라. 뭐냐고!
뭐? 아, 천하장사! 천하장사! 천하장사 강호도! 천하장사 어떤 걸로? 천하장사 싫어! 네가 천하장사하고 뭘로 됐냐고! 네가 천하장사하고 뭘로 됐냐고! 천하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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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장사야! 어! 천하장사! 천하장사! 뭘로? 뭘로? 싫어! 싫어! 어! 싫어! 어! 뒤집기! 어! 어! 별빼지기 싫어! 어! 다른 싫어! 어! 어! 별빼지기! 어! 어! 잡채기! 그렇지! 밭다리! 그렇지! 그렇지! 천하장사부터 천천히 하자! 천하장사! 어! 천하장사! 천하장사! 몸으로 하는 거 말고! 몸으로 하는 거 말고! 몸으로 하는 거 말고! 아까! 아까! 했잖아,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네가 한 거! 바닷가에서 네가 한 거! 어? 바닷가에서 했잖아! 했잖아! 3분! 발 싫어! 발 싫어! 발 싫어! 발 싫어! 발 싫어! 그래! 발 싫어! 그래! 근데 우리 왜 모르지? 씨름까지 나왔으면 팥씨름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닌가? 근데 나 설명 잘해준 거지, 씨름 언급 안 하고. 기록은 3분 10초 5초. 시작! 작! 말해, 말해!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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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이 형이 생각 주현 주현 저러면 어려워 구경 뭘 구경 조주현 약을 구경 주현 구경 뭘 구경 조주현 약을 구경 주현 물고기 물 불놀이 불놀이 물고기 불 불고기 불고기 고기 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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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불고기 생선 무시랑 생선 무시랑 생선 한솥 도시락 버스에서 먹었어 버스 피어 왕 왕이 황 왕 황 왕 황 왕 황 왕 황 왕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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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쳐서 조금 섞어 소금 쳐서 조금 섞었어 어, 소금 쳐서 조금 섞었어 소금 쳐서 왕한테 왕한테 뭘 조금 섞어 물고기 물고기 불고기 불고기 점심 점심 소금 쳐서 말린 거 왕한테 보낸 거 규현이 형이 엄마한테 보냈어? 불고기를? 규현이 형이 그 거기 동상 규현이 형이 3번입니다 우겨래 나 굴비 굴비 어? 우비 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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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굴비 굴비 금비가 굴비 바보야 굴비 굴비 아니? 굴우우 굴 굴굴굴굴굴굴굴 굴비 친구 굴비 맛있어 굴비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아 이렇게 길어 이거 쉬운 건데 친구인데 야 힘들다 굴비 굴비 어어어 굴 뭐야 뭘 생각해 굴비 굴비! 어? 굴비! 굴비! 됐어? 맞아! 아, 정답! 아, 뭘 하는 거야? 아, 타고났다! 아, 재능이야. 너 뭘 하고 있어? 이거는 이제 재능이다, 이거. 뭐 라면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지. 아니, 되게 왜 너무 길게 설명을 했어. 나 나름 잘했지 않았어? 그리고 네, 불고기는 뭐야? 물고기. 아. 황은 뭐야? 황은.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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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한테 소금 쳐서 보낸 생선. 그게 뭐야? 언제 설명? 어제 내가 두 번 설명해줬잖아. 안 들었어. 전혀 안 듣니? 네. 아예 몰랐어. 아예 몰랐어. 하여튼 야 잘했어 일단 아직 결과발표 아직 결과발표 아니잖아. 몇 분이에요? 자 4분 10초. 우리 나면 먹어요. 자 일단 학번했어요. 진짜 어렵다. 자, 등 대시고요. 어디가 왼쪽이지? 지훈 씨. 아. 삐죽고 잘 들어와 소리가. 이 흐트러트죠. 뽀삐뽀삐나 소리 소리. 아예 뽀삐뽀삐. 링동. 뽀삐뽀삐가 안 끊기고 소리 소리. 안 들리지? 아예 안 들려. 그러니까 이 트로트를 빠라 빠빠 말고는 어. 잠깐만.
오케이. 야 규현이는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까지 하고 안 했어 니가 아이스 아메리카? 아, 아닌데 여덟 글자 아닌데 일곱 글자 일곱 글자 리셋 성공했다 리셋도 아~ 요왕님 소음권 제대로 발휘하셨습니다 최종기록 아~ 1분 31초로 좋은 사이가 승리했습니다 아~ 우리는 좋은 사이 자, 일단 첫 번째 캐릭터 흥부입니다. 흥부예요? 아, 너무 말해. 아, 아니네요. 원래 한영이 형 얼굴이어야 되는데. 깔끔하네, 깔끔해. 자, 다음. 놀부입니다. 오, 야. 진짜 그 사람 아니에요? 야. 놀부가 나왔으면 우리 놀부님의 또 부인이 계세요. 놀부 부인입니다. 오, 저 주걱으로 얼굴을 치면 얼굴이 180도 돌아가는데. 그랬어 난 노노나나 노노나나 얼굴이 180도 돌아가는 상관없는 거예요? 주걱이 얼굴보다 큰데요? 놀부 부인이 되면 아무 때나 그냥 흥부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흥부를 때릴 수 있죠. 그거 왜냐면 전래동화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밥 먹을 때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달라고 해야 돼.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리는데. 밥 달라고 할 때 때리는 거지. 아니야, 밥 먹을 때 걔도 안 때리기 때문에 밥 먹을 때 빼고 계속 때려도 돼. 동화 안 받지? 아, 동화는 이제 원래 전래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변질이 돼요. 네가 흥부할 수도 있어. 아니야, 아니야. 제발 형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놀부 부인까지 왔고요. 그다음은 그다음 사람 아니죠? 여기까지 사람이야. 여기까지 사람이야. 인간계야 이제는 인간계가 아니야. 승부전의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죠. 제비 맞지? 닭입니다. 어? 아. 닭이라고. 빰빰 띠라라 따리라리리라라 빰빰 띠라라 따리라리리라라 조박이라니까 진짜 조박이라니까 진짜 박이 나오네 베트남에서 축하해요 베트남 하겠다 저거 아니 그리고 팀포 이상도 너야 조박 너와 조박이야 유현이 형 어? 파란 건 너야 그냥 축하해요 형 자 조박 자 제비는 어? 저 화가 났습니다 어? 앵그리 제비예요 어? 아. 지원이 형이다 야, 지현이 네가 가서 찍고 왔네. 귀엽다. 오. 이거보다 더 최악이 있다고? 그 왜 여러분 분장하다 보면 그런 때 가끔 있잖아요.
별로 웃기지도 않는 것 같은데 쓸데없이 힘만 들어서 진짜 싫은데 이런 게 그거예요? 자유신상 같은 거 형 그거 웃겼어요 자 흥부 외 자식은 엄청 많잖아요 자 마지막 흥부의 자식입니다 아 이거 호동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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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치겠는데. 이러고 걸어가면 진짜 웃기거든요. 호동형이네. 화장실 어떻게 가냐. 우와, 말을 못 듣겠어. 진짜. 어깨 풀면 저거 나머진 다 빠져. 풀고 묶고 풀고 묶고 계속. 아니 아니 이거. 야 마이크도 세 명 차야 돼. 와 진짜 저거 진짜 너무 하기 싫다. 지금 마지막 지금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수근이밖에 없어. 맞아요. 저거 네가 살려야 돼. 나한테 살리라 안 그래요. 아, 그냥 해. 그냥. 놀부 아이 그럼 형 뭐 하긴 형은 죄송한데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게임 제목은 붕붕붕 게임이에요 붕붕붕 붕붕붕이요? 뭔가 새로워졌다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 누가 빨리 방귀 끼냐 이런 거 아니야? 누가 빨리 각자 팔을 앞으로 운전하듯이 운전하듯이 하고 예를 들어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좌회전하면 몸이 어느 쪽으로 가요? 이리로 가죠. 좌회전하면 몸이? 반대로 가죠. 우측으로 가죠, 우측으로. 이렇게? 관성의 왜요? 법칙. 관성의 법칙. 맞아. 차가 좌회전 몸을 이리 가는 거지. 그렇죠. 좌회전하면 삐. 뭐 그렇죠. 우회전하면 삐. 방지턱 나오면 점프하고 급정지하면 삐. 출발하면 후. 이것만 연속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붕붕붕! 구름! 구름! 좌회전! 야! 좌회전! 야! 우회전! 야! 우회전! 야! 방지턱! 방지턱! 급정거! 오! 급출발! 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쉬운데? 너무 쉽죠? 어려운데? 다시 어려워. 너무 쉬운데? 괜찮은데? 어려운데? 다시 어려워. 틀릴 뻔했어. 누군가 틀려서 떨어져 나가면 네, 그 순서대로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번호를 밟아주고 가시겠습니다. 자, 출발! 구름! 구름! 좌회전! 좌회전! 방지턱! 우회전! 자, 우회전 했잖아요. 우회전. 자, 우회전. 설마 평범한 거 하겠어, 규현이 형이. 저는 선택했습니다. 진짜 네가 안 하면 아니야. 네가 안 하면 누군가 조박할 거 아니야. 조박 사실은 조박도 있지만 호박도 어울리긴 해요. 야, 네가 수박을 안 했어. 오, 수박. 어, 수박. 수박, 수박. 아, 피박, 피박. 피박, 피박. 피박. 민박, 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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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울리네. 많다, 여기 되게. 나대지 뭐. 자 고를게요 그러면. 비박 수박 박 호박. 그래도 조박이지. 조박이지 딱 달라붙는 게. 너 야망 있잖아. 조야망. 조박. 아~ 조박. 아~ 오~ 에이. 아니 그냥 나 요즘 누구 좀 치고 싶어가지고. 자 그러면 두 번째 판 갈까요? 이번에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깨꽃.
One, two, three, four. 붕붕붕 부릉 부릉 좌회전 예! 못 들었어 좌회전 예! 못 들었어 송민호 못 들었어 탈락 못 들었어 아 진짜 억울해 아 진짜 억울해 아 진짜 못 들었는데 나 민박 일로 아, 약간 머리도 오늘 재밌는 아니, 색깔인데 처음에 부릉 부릉 세 번 아니에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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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게 해드릴게요 붕붕붕 부릉 부릉 방지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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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회전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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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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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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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땡 와 잘한다 이제 아 이거 아 지훈아 스피드 올릴게요 조금 올리겠습니다 붕붕붕 부릉 부릉 방지턱 방지턱 좌회전 짱! 우회전! 방지턱! 좌회전! 짱! 우회전! 핸들이 왜 이리로 갔지? 반대로, 야! 아, 아씨, 이거 나 어렵네, 나 이거 못하겠네. 결승전에 남아있는 모습이 어색하네요, 지금. 넓어 줘. 아이, 안 줘. 아, 줘! 안 줘! 너는 홍보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이기든가!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붕붕붕! 부릉! 부릉! 방지턱! 방지턱! 딱! 방지턱! 방지턱! 딱! 아야, 아야! 좀 던져가지고! 아이! 아이 조금... 늦게 떴어요, 늦게. 아이, 늦게 떴어요. 무겁잖아. 아, 그리고 바바바스 지턱! 이렇게 막 이렇게 했어. 아, 왕지턱이라고 했어, 왕지턱. 말을 제대로... 에이씨! 지원이 형 꼽으면 되는 거죠? 네. 오 방금 제비가 날아왔어. 지원이 형 꼽으면 되는 거죠? 네. 오 방금 제비가 날아왔어. 어 진짜 제비야? 오. 야 빠른 네 그거 다 지금 봐봐. 네 그거 계시라니까. 진짜. 형 은재비. 네가 딱 하는데 지금 제비가 날아가잖아. 제비가 귀엽다니까 지원아 너는 앵그리가. 놀부보다 제비가 나아. 아, 제비가 이게 사진으로 봐도 그런 아니 이거 보여주려다가 집은 거거든요. 됐어. 고등 형 저거 시켜야 된다 세 명. 어떻게든 시킬 거다 내가. 목표는, 우리의 목표는 강부자들. 강부자, 강부자들. 우리의 목표는 강부자들. 강부자들 가서. 저 아들 되면 진짜 싫은데 이렇게 하고 여기서 빵빵 타고 해야 돼. 피자. 아들 피자 네? 피자 노 자 유턴 한번 넣으세요 유턴 괜찮아 이거 쉬워 새로운 게 하나 있는데 후진이 있거든요 후진 시스템 매너 후진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 하면서 좋다 후진 인정하기 부탁드릴게요 아니야 됐어 알겠습니다 붕붕붕 부릉 부릉 좌회전 좌회전! 방지턱! 방지턱! 좌회전! 삐! 좌회전! 좌회전! 우회전! 우회전! 출발! 우와! 출발! 우와! 출발에 헷갈려! 출발이 왜 이러냐니까! 왜 자꾸 쓰러져! 차 안다니까 이리 뒤로 갈 거 아니야! 출발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출발이 안 된다! 하나, 둘, 셋, 넷! 붕붕붕! 부릉! 부릉! 출발! 우와! 급작어! 끼! 후진! 삐리리리리리리리! 출발! 출발! 급작어! 끼! 방지턱! 방지턱!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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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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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붕붕붕 부릉 부릉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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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 리노 틀렸어. 와우, 이거 어딨어. 아니, 조금 멋있게 할 수 있잖아. 노, 노. 다시. 붕붕붕 부릉 부릉 출발! 와우! 급작어! 광진탑! 광진탑! 후진!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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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귀여워. 야. 아, 귀여워. 뭐하지? 피오는 씨앗이 귀엽지. 뭐하지? 씨앗이 가 놀부를 해야 희망이 없어져. 놀부를 해요? 아니, 아니, 나. 오케이! 강부자 레스크리! 아직 안 되어졌잖아, 아직. 잘 갖고 왔어. 자, 이게. 와, 무조건 이겨야지, 진짜. 이게. 와, 무조건 이겨야지, 진짜. 자, 동작 피하자. 붕붕붕, 부릉, 부릉. 좌회전! 좌회전! 우회전! 우회전! 황지턱! 빵지턱! 후진!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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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핸들을 핸들을 당겼어 핸들을. 아 수근이 형 이게 약하네. 나 이거는 못하겠어. 대리는 왜냐면 급정거 이런 거 안 하니까. 와 긴장돼. 당부자들을 위해 네가 빠져야 된다. 어? 네가 빠져야 된다 지금. 당부자들을 위해 네가 빠져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붕붕붕 부릉 부릉 출발 와 급정거 끼 박지성 박지성 우회전 우회전 잘해 호동이 형 틀리셨어 아니 호동이 형 나 우회전이잖아 맞아 나 우회전이잖아 맞아 박지성 우회전 우회전 야 야 야 그래도 들어가 이거 시간이니까 너무 잘나 과거 하는데 너 다들 너 또 야 나는 저거 아는 시간으로 네 네 Let's go 자, 하나 둘 셋 넷 붕붕붕 부르릉 부르릉 회전 회전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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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건드렸어. 그 잡아야지. 수근이 형. 우량아가 탄생. 그래야죠. 우리 아빠 일로 와. 우리 아빠 왜 괴롭혔냐고요? 나 복수할 거야. 왜 우리 아빠 때리냐고요? 우리 아빠 왜 괴롭혔냐고? 어, 배고프다. 아, 너는 계속. 6점, 야, 와, 이게 장난 아니네. 힘들겠네. 야, 이거는 장난 아니네. 야, 무거워. 어우, 야. 야, 무거워. 나는 앞이 안 보여, 고양이. 야, 무거워. 어우, 그래. 너무 불편해. 무거워. 이런 게 있어요. 야, 저 둥지 씨. 아, 둥지 없어. 누구지, 흥부? 진짠데, 이거? 양반만인데, 이거. 형님, 반바지야. 나온 옷이 이쁜데? 됐어요? 괜찮아요? 내가 못 먹어서 닭가슴살이 있는 거야? 밥 좀 주세요. 밥이다! 밥이다! 못해 보여? 와. 진짜 못해 보여.
야, 기본적으로 못하게 해야 돼. 운동 다녀야 돼. 얼굴 피면 안 돼. 너 웃으면 안 돼, 이제. 예, 김우이. 규현 씨가 여장이 생각보다 괜찮네. 규현이요? 저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치마만 입었는데? 어? 형수님! 바로 때려주는데. 밥은 무슨 밥이냐? 옛다 죽밥! 피한 통할 것 같은데 아까 써봤는데. 형 머리 부패시. 너무 무서운 거 같아. 너무 작아. 그러니까 위를 자르라 할까 여기를? 랜드처럼? 아니, 그렇게 바짝 자르면 어떡해? 몇 개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더 올려. 머리를 올리고 에어로빅 강사 아니야? 그리고 어. 이제 그걸 깨야 되지.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네. 아, 이게 뭐야, 웃기지도 않겠네. 슈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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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가 되게 이상해. 아, 이 뭐야 이게. 웃긴 얼굴도 아닌데 웃긴. 이게 뭐가 웃겨. 와, 입술. 이런 거면 대역을 써. 혹시 왜 나를 이렇게 해놔. 진짜 자세가 안 돼. 치켜야지 그러면. 야, 너 대박이다, 너. 아, 진짜. 야, 너 진짜. 와. 다리가 부러져서 날지 못해요. 네? 다리가 왜 부러졌어? 한 꽃에서 뜯어갔어. 한 꽃에서 내 다리를 뽑아왔어. 다리가 다쳤는데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마이크 좀 채워, 마이크가 아니고. 우리 뭐 하여튼 예능인들은 뭐 하여튼 업 써야 돼. 뭐라도 써야 돼. 아빠! 와, 얘네들은 진짜 피죽도 못 삶아 먹은 것 같은데. 와, 형이야? 얘가 형이야? 첫째. 어, 첫째? 네. 어? 호금이 우은이 호금이라고 금은종이라 금은다. 앞뒤 애들 봐봐, 앞뒤 애들. 내가 봤을 때 가운데 있으면 얘네 둘은 가마꾼 같은데. 철학한 사람 때 가마꾼 아니야. 개다리 춤 한번 춰봐. 개다리 춤. 다 된다니까 아니야.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배고픕니다. 내 발 기준으로 만들어가지고 점심 식사 바로 이동을 좀 해봐. 아, 배고파요. 아, 형님. 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배고프지? 어디 건드리? 왜 배고파 배가? 근처에서 되게 유명한 식당으로 한번. 에이, 바로 안 줄 거 아니야 또. 아, 얼른. 누구를 먹고 누구를 못 먹는 거야? 진짜 너무 배고픈데. 한번 시원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아, 예, 오늘은 너무 야, 맨 뒤에 애를 위해서라도 좀 잘하자. 고개를 못 든다, 고개를 못 들어. 막내 이름이 없어. 테라까지 우리 막내를 본 적이 없어. 보은. 보은아! 갑시다. 가자, 가자. 그 고호가 오늘은 정답을 맞추는 부저가 됩니다. 홍익인간의 기운으로 홍익초. 오, 남한강 구비치는 개구초등학교. 좋습니다. 남한강 구비치는 딱 좋아요. 까먹으면 웃기겠다. 여의도 초등학교 준비됐나요? 조가 아닌 거 아니야 혹시? 증권과의 중심 여의도 초등학교. 좋습니다. 하하호호 화목한 한솔 초등학교. 하하호호 화목한. 너 헷갈리면 안 된다. 야, 하하호 너 헷갈리면 너. 하하호 화목한 한솔 초등학교. 좋습니다. 래퍼니까요. 하하호. 나는 뭐 달라붙어 있어. 불암산 이어내린 중평초등학교. 불암산 이어내린 중평초등학교. 교가 앞에 나왔죠. 교가 앞에 나왔죠. 예.
불암산. 산호초등학교. 해저 150m의 산호초등학교. 야 너는 학교를 너 단체로 내 개인이면 내가 잡겠는데. 아니 해저 150m가 내리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어? 야 마산 아빠도 얼마나 아빠다. 마산 아빠다 부딪히는 산호초보다 아름다워 산호초등학교. 너무인데. 마산 아빠다 부딪히는 산호초보다 아름다워 마산 초등 산호초등학교. 꼴찌. 마산 아빠다 산호초보다 아름다운 산호초등학교. 한 가지 제가 빼놓고 말씀드린 게 있네요. 1등에게는 흑돼지 종합 선물 세트와 더불어 목요에 오! 본인의 이름으로 진짜로? 저희가 기부금 100만 원을 아, 더 먹겠다. 기부금 100만 원을 아, 더 먹겠다. 진짜로? 추첨카드로 가겠습니다. 어이 갑자기 부담되는데. 자, 지금부터 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근 씨, 옆에 있는 의자를 돌려주세요. 자, 오늘은 네, 음악에 관한 자막 퀴즈입니다. 와, 잠깐만. 음악이네. 와. 이거는 10, 20, 30, 40, 50은 자, 점수. 포인트 세로는 종목이고요. 예, 바로는 점수입니다. 점수. 저 포스트잇을 떼면 그 안에 제시어 또는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예. 기본 점수 200점을 들고 시작합니다. 200점. 아, 밤. 오케이. 예를 들어 이수근 씨가 동요에 30점을 선택했다. 예. 정답하면 230점이 됩니다. 그러나 틀리면. 틀리면 30점 반점. 30점 맞아, 장학 퀴즈도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맞추면요? 이수근 씨가 한 번은 틀렸어요. 그럼 이수근은 기회가 없습니다. 오. 가만히 있으면 3등은 하겠는데? 그러면 선택해주세요. 자, 동요, 클래식, 1990년대 국내 가요, 2000년대 국내 가요, 팝송 이렇게 다섯 분야가 있습니다. 강호동 선택 쏘세요. 클래식 50점 갑니다. 클래식 와 마이너스를 노린다는 얘기죠. 자, 가봅시다. 클래스 클래식 50점 갑니다. 광화문 어떤 소사 상위 클래스 와 프롬 From? From? 누구에게? 어디로부터? What it is? What it is? 뭘 맞춰야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뭐로부터? 힌트래. 누구에게? 작곡가 노래. 작곡가 노래 제목입니다. 홍인간의 기운으로 홍신학교. 뭘 맞춰야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뭐로부터? 힌트래. 누구에게? 작곡가 노래. 작곡가 노래 제목입니다. 홍인간의 기운으로. 홍신학교! 네. 드보르작!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 우와! 우와! 아, 갸차! 정답! 홍익철 사르젤라! 정답! 홍익철 사르젤라! 너 어떻게 알아? 이거 우리 문제로 두 번 나왔던 거 아니야? 놀토에서? 제가 안 해, 신서유기에서. 어? 이거 아까 나왔던 건 저 어제 했던 거잖아. 안 나왔어. 그래서 제가 이거 재방송을 보고 왔거든요. 오기 전에 거기서 낙차. 이건 박수 한번 줘야 되겠다. 오케이. 이거. 복습의 힘이네. 와. 복습이 살 길이다 후배들아. 아 좋아. 다음 누구 제시한가요? 자, 키우가 한 겁니다. 아. 맞춘 사람이 계속 제시합니다. 2000년대 국내 가요 20점. 아. 마방 두 글자. 두 글자? 일을 좋아한다. 남한강 구비치는 대구초등학교. 남한강 대구초. 코요테. 코요테. 시련. 아이고야 미안하다 얘들아. 코요테 호동. 마사라빠다 산호초보다 아름다운 산호초등학교. 산호초. 고요대. 고요대. 실연. 하오하오가. 하오하오가 산호초등학교. 20점씩 감점입니다. 아, 하오 감점이 되네. 하오 감점인 거야? 증권과의 중심. 여의도 초등학교. 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기다려도 되는데. 네. 고요대. 고요대. 비련. 비련. 땡. 호잉인간의 기운으로 호잉초등학교. 비몽.
비모! 땡! 하오 화목한 한서초등학교! 코요태 미련! 코요태 미련! 땡! 지금 주연만 지키고 있었네요. 정민이 없을 때 뭐예요? 오케이. 구람산 이어내린 중평초등학교. 네, 신중했죠. 중평초 후배들은 신중한 선배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 바랍니다. 정답은 비정. 비정 땡. 자, 모두에게 기회 있습니다. 아, 만날 수 있을까? 나방과 구비치는 개구초등학교! 자, 개구초! 코요태! 코요태! 파랑! 파! 파랑! 난? 니은! 정답! 와! 그만 주세요! 점수 걸리니 파고 못해. 점수 걸리니 파고 못하겠어. 파, 난, 파. 얘들아, 일어나! 파, 파랑! 파랑! 예, 파랑! 나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우! 파란 파란 좋아 2등이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2등이다. 이렇게 하나 알아가는 거다. 고르시오. 내가 고를게요. 자 그러면은 저는 우리 개구초등학교 친구들에게 희망과 1등으로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동요 30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요 30점 짠. 메가히트. 와 메가히트. 이승씨 전략 쓰고 있죠. 하하오 하목. 깼어요. 맞춰 빨리. 맞추면 대박이다 이건. 상어 가족. 상어 가족. 상어 가족. 정답. 예. 예. 정답. 예. 예. 트롯 메가히트만 듣고 맞춘 거? 동요 중에 제일 메가히트 했잖아. 아기 아기 상어. 완전 어이없다. 야, 근데 찍었는데 이렇게 맞추냐? 학생들을 봤니? 우리는 촉으로 가는 거야. 촉에 메가히트가 지금 히트했으니까. 아, 나는 그래서. 자 선택해 주. 아 부담된다 진짜. 저는 저 죄송한데 중평초 죄송한데 너무 이상했어요. 후배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이. 동요 50점 가겠습니다. 민우 바로 또 정답에 칠 것 같은데. 네 글자? 네 글자? 자 가겠습니다. 와 이건 나도 모르겠다. 네 글자? 가사가 왜? 진짜 복잡하게 만들었네 노래를. 하오 화목한 한서초등학교. 하오 화목한 한서초등학교. 뭐라고요? 하하오 화목한 한서초등학교. 하하오 한솔초. 네 제목이 뭐죠? 산중후궐. 산중 후궐. 정답! 오! 정답! 오! 반주가 없어. 와, 나 처음부터 느낌 왔어, 이거 사실. 어떻게 알았어? 나도 원래 알았어. 오늘 아까 심지어 저희가 그 처음 나갔을 때 제가 이거 혼자 부르면서 갔거든요. 산중 후궐이라는. 후궐이라는 호랑님의 세밀날이 되어. 그 맨 처음에 땅땅땅땅땅땅 때부터 야, 설마? 야, 설마 이랬는데 그때 마실 걸 그냥 그때 마실 걸 그냥 춤추고 여우입을 만드세요. 여우 바이올린을 꺼내서 바이올린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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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넥클릿으로 있는 거예요. 지가 지가 와 그 중에 한 너 몇 뿌리 손 잘난 반주
줄을 몰랐어 노래를. 아 내가 동요 세네. 대박이다. 어 순수해 보여 민호 갑자기. 대단하다 진짜. 오 대단하다 진짜. 한중 지금 근데, 중간 점수가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순위 중간 순위 잠깐 발표할까요? 자 송민호 독보적인 1등 260점. 우와. 피오 2등 230점. 우와. 수근 3등 200점. 나머지 3등 80점. 아 할만해요. 파이팅! 할만해야지요. 나방 멤버네. 삼겹살. 나 여기서 버텨야겠다 그냥. 삼겹살 라방 멤버야. 라방의 전주. 이게 라방의 저주예요. 2000년대 국내 가요. 10점. 10점. 아, 에이, 짜다, 짜. 아, 남들 못 올라가게 어, 가벼울 때도 있어야지. 자. 당기나? 당기나? 당기나가 뭐야? 갑니다. 당기나? 당기나? 지금 저희 고객의 사상으로 연결 중입니다. 이거, 그거. 그거 나가고 운동만 계신 거 할게요. 어, 지금 사실. 거의 동시에 먼저 하세요. 양보하겠습니다. 자, 증권가 여의도 초등학교 뒤에 있습니다. 미나, 전화 받아. 아. 미나의 전화 받아. 전화 받 뭐라고요? 너. 어? 전화 받 뭐라고? 어. 전화 받 어? 네. 전화 받 어요? 마사람 받아. 사로잡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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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해 없어 이해 없어. 해야죠. 전화 받아. 아. 아. 호인간의 유령 초등학교. 잠깐만 이거는. 호인간의 유 공인간의 기운으로 홍준학교! 잠깐만 이거는 공인간의 기운으로 홍준학교! 정말로 항의 받을 거야! 공인간의 기운으로 받을 거야! 내가 어를 몇 번을 했는데 역사를 잡아야지! 얘가 어를 몇 번을 했는데 내가 어를 몇 번을 했는데 이거는 문제 치수야! 아이고 왜 계속 물어봐! 아이고 왜 계속 물어봐! 아니 누가 먼저 대답은 이제 다 맞추는 거니까 아니 대답은 3, 2, 1 안 하면 2등은 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등은 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맞췄어요 가위바위보 몇 번을 되물어 어를 내가 몇 번을 했는데 이거는 항의받아 아니 이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잠시만요 이거는 사실 우리 말은 중평이 했지만 처음에 개군이 예 먼저 하긴 했어요 킵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어차피 정답을 다 아는 상황이니까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은지원 씨만 감점한 상태. 아 그거는 감점을 왜 해요? 그건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알았는데. 어. 그러니까 이거 괜찮았죠? 네, 이거... 나이스 나이스. 네. 내가 억울하겠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다. 뭐 어떻게 도와줄? 형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니까 이럴 때일수록 목소리를 내줘야죠. 자 저기 민아. 민아 친구야. 여의도 초등학교 그래도 문제 선택의 기회는 드릴게요. 아 됐어요. 됐어요. 아니요, 할 거예요. 우리 여의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투자란 무엇인가를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그런 게 있어요? 2000년대 국내 가요. 50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를 합니다. 야, 너는 90년대 아니야? 네? 너 90년대 아니야? 아, 90년대! 아, 어땠든 90년대! 아, 한 번만. 그래, 그래. 그래서 투자할 때 잘 생각하고 하시네. 투자할 때는 잘 보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러다가 50점짜리 다 맞추겠어요. 젊은 개구쟁이들? 젊은 개구쟁이들? 아! 정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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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아니고 먼저 했어요 먼저 정답이 정답이 아니니까 아니죠 와 와 그게 뭐죠? 증권가의 중심 여의도 초등학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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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까지 맞춰야 돼요 제목까지 가수랑 제목을 어떻게 맞춰? 젊은 개구쟁이들 아니에요? 그래 해봐봐 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투자네요 젊은 개구쟁이들은 아니 이 정도로 급진적인 투자는 본 적이 없어요 아니야 이게 맞추면 투자인데 이게 못 맞추면 독이야 이게 야 50점짜리 그거 쉽게 냈을 거야 이거 맞추면 대박이다 여의도 초등학교 근데 젊은 개구쟁이들은 영턱수 아니에요? 아니 가수와 제목 제목 그러니까 영턱수 하면은 정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수는 영턱수의 영턱수의 타인 갑니다. 투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투자예요? 이게 투자예요? 예? 예? 이거 배우면 안 될 것 같지 않은 거? 네 기운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자, 3 영턱수의 1 정 영턱수의 정 땡! 자, 50점 만점이고요. 자, 먼저 갑니다. 요즘 어떻게 맞추니? 그럼 안 떨어지게. 이거라고? 이건 누가 모르지? 어? 어? 왔어? 왔어?
못난이 콤플렉스 정답! 와! 컴온! 야. 내가 가수 다 줬네. 아 젊은 개구리 노래를 알아. 그러니까 영적수잖아. 영적수 클럽의 못난이 콤플렉스. 아 알죠 이걸. 90년대 노래잖아요. 아, 지훈아. 너 진짜 우리 너도 대단하다. 와. 야. 지금까지 영덕수까지 가네. 야 대박이다. 야 지훈이 진짜. 김지원 선배가 영. 야 대박이다. 지훈이 좀만 더 가면 마이너스 되겠다 이제. 우리 후배들아. 투자는 함부로 하지 마라. 쪽박 찬다 하네. 어, 큰일 나. 영덕수를 맞춘다. 근데도 대단했다. 야 승훈이 형. 어 나 가야 되겠다. 네, 이번에는 그 자존심이 상한 동요 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동요 40점을 시원하게 뜯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요 40점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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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 아, 여의도의 증권가 어 아 증권가의 중심 여의도 초등학교. 자 동요는 제목만 말하면 되고요. 지금 노래를 듣기도 전에 그렇죠. 저는 투자로 갑니다. 증권가의 중심. 정답은 당근. 하오 한수 초등학교. 하오 한수가 한수 초등학교. 당근송. 네? 당근송. 당근송. 땡. 오케이 오케이. 들어. 근데 기회 없어 아직. 아 좋아 좋아. 야 40점씩 깔점 됐어. 너 왜 이러? 야 니네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문제를 왜 했지? 드린 중평초등학교. 중평초등학교 오랜만에 나왔고요. 자 정답은 브로콜리. 브로콜리. 홍익관의 기운으로 홍익초등학교. 홍익관의 기운으로 홍익초등학교. 자 홍익초등학교. 나 이거 알아. 브로콜리 송. 하하. 아무 간소서. 아니 너 기회가 없어. 아 나 이거 알아. 아. 빨간 옷을 입고. 아, 더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거. 새콤달콤한 기풍이는. 아, 기훈이 형한테 낚였어. 멋쟁이 토마토. 맛은 아빠다가 아름다운! 맛은 아빠다가 아름다운! 맛은 아빠다 사로초가 아름다운! 아씨 맛은 아빠다 사로초보다 아름다운 사로초등학교! 사로초! 정답은 3, 2, 1! 토메이더! 어? 정답은? 토마토! 토마토! 땡! 아니 그렇게 쉽겠어요? 어? 아이가? 하, 이제 다 한 거 아니에요? 아직 남은데 아 계속 부르네. 어? 나만 가고 미치는 개구초등학교! 아, 토마토 맞는데 이거는 뭐 제목이 뒤에 항상 동요 나오거든요. 못난이 토마토. 못난이 토마토 땡. 하오 한수 초등학교. 하오. 하오. 뭐지? 초등학교. 정답은? 전 이거 전 알아요. 어 점수 할 거.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아 멋쟁이 토마토. 못난이 토마토. 동요를 동요를 왜 하는? 옛날에 반달 친구랑 유치원 그 애들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잠깐 했었어요. 반달 친구라고. 춤을 출 거야. 못난이 토마토. 제가 그때 캔디 쌤이었어요. 못난이 토마토. 저희 중간 점검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자, 중간 점검 하겠습니다. 자, 1등은 여전히 민호 260점이고요. 2등은 수근 210점. 3등은 피오 190점. 4등은 수근 140이고요. 과감하게 투자를 했던 은지원 씨 현재 80점. 와. 후배들아 채널 돌려 장학금 끝났어. 아, 왜냐면 그러면은 자 클래식 30점 가겠습니다. 클래식 30. 러시 무슨 코프스키인데? 차이코프스키니까 여중건가의 중심. 아 너 그걸 너무 막 하면 안 돼. 아, 작곡가와 제목 두 개 다 말씀하셔야 돼요. 30점짜리요. 30점짜리입니다. 50점 남아요. 아닙니다. 작곡가와 음악의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차이 증권가의 중심 여의도 초등학교. 증권가의 중심 여의도 초등학교.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백조의 호수 정답. 와. 또 정답. 와. 가져가야지 이렇게. 와, 조현이. 가져가야지 투자야 투자. 투자를 하는 거라고. 와, 대박이다. 올라가면 돼요. 올라주자. 주가.
국가는 이럴 때 사야 돼요. 숙 떨어졌을 때. 어차피 아침까지라서 의미 네. 없어 지금은. 어 이상한 데서 나오네요. 가방은 왜 메고 오시는 거예요? 네? 어디 가세요? 아니 핫팩이 있어요. 핫팩이요? 네. 추울까 봐 핫팩 들고 왔는데 뭐 숨기는 거 아니에요? 집을 어디서 구해요, 집을. 자, 이것과 똑같이 만드시면 못 하더라도. 이걸 어디서 구해요? 이거 한번 만져나 보세요. 한 켤레면 이거 하나만 해도 돼요? 두 개죠, 두 개. 두 개? 집이 어디 있어요? 저 그네 옆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촘촘하게 이었대? 나가야 돼? 에? 나가야 되는구나. 에? 아니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게. 그 무기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무기같이. 많이 어려워? 저는 응? 저는 아, 씨. 많이 어렵구나. 형, 너무 어려운데. 형 어느 정도예요? 나는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 해. 못 해. 자, 마산 산업초등학교 둘 어우 나쁘잖아. 이게 뭔데 그러면? 이게 그 두 개 들어가 있잖아. 그걸 세 개로 먹으면 되는 거야? 어? 딱 세 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어? 지금? 아니야, 내가 하나 먹었는데. 어?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오, 대박. 둘. 오, 나쁘잖아. 그걸 세 개로 먹으면 되는 거야? 어? 딱 세 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어? 지금? 아니야, 내가 하나 먹었는데. 어? 하기 전에. 대박. 오, 대박. 나 하기 전에 그래서 왜냐면 하면 의심할 것 같아서 그냥 미리 하나를 먹었어. 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뭐? 미리 하나를 먹었어. 어? 미스 지연해, 그래. 대박. 두 개 들으니까 하나 먹었는데 그래서 하나 남은 거 수건에 먹던데. 수건에 먹던데. 아 씨. 하나 다 먹었어요? 아 너무 유치하다. 너무 유치해. 강호도 실패. 자 이거 들고 가세요. 자 다음 편. 와 살다. 내가 왜냐면 하기 전에 이거 받고 오면 의심받을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당기 땡기가지고 거기 딱 땡기는데. 근데 밤에 생이나 먹잖아. 와 뭐 희한하다. 이런 변이 어디 있노? 시즌 통틀어서 제일 짧은 시간에 탈락 아니야? 어, 야 역대급인데. 오케이. 그렇다면 안녕히 계세요.
민호야. 네. 오시란다. 가장 가능성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요? 이게요? 이게 가능하다고? 들어가자마자 정면으로 여기 그거를 어쨌든 내일 아침 9시에 누군가의 팔에 헤드큐가 치워져 있으면 소문. 일단 저는 저 방 앞에서 살게요, 제가. 아이, 너 왜 그래. 체크하는 겸. 네가 까고 가는 거 그냥? 아니, 그러니까 체크하는 겸. 왜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있지? 제가 저 방 앞에서 지키고 있을게요, 체크하는 겸. 선글라스 좀 벗어봐. 어? 기호야, 선글라스... 안 들어갈게요, 앞에 있을게요. 그러니까 앞에. 선글라스는 벗으라고, 일로 와서. 아니, 이건 형. 어?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얘기했나 봐, 그 방을, 그지? 아, 뭐야, 유치하게 피오야 말도 안 되는 액션을 쓰려 그래. 아이, 안대 없어가지고 원래 안대 끼고 자는 거 좋아하는데 안대가 없어. 사람 귀찮게 하는구나, 셋도. 이거 저 먹고. 야, 이거 누가 먹고 이거 쓰레기를 왜 떠들어? 어? 뭐? 이거 누가 먹었는데? 그 형이 드셨잖아요. 어떤 거요? 형이 쓰레기. 형이 드신 거 봤어요. 쓰레기를 제가. 먹었냐고요? 그만해요. 빨리 주무세요. 일로 와서 알았으니까. 어? 빨리 일로 와요, 옆에. 일로 와, 빨리 주무세요. 자리 좀 봐요. 참네, 기가 막히네. 참. 뭐지, 호동이 형? 뭐, 형이 뭔가 유도를 하는데 유도하는 것도 뭔지 모르겠어. 얘기해요, 지켜줄게. 오늘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저녁이라도 편하게 주무시게 해드릴게요. 형이 뭘 의도하는지조차 모르겠어. 같이 먹을게요. 됐다. 됐다. 과정에서 꼬라 하잖아, 어? 그래서 내가 누군가 이거를 만약에 내가 휴지를 이거 50자를 빼야 되는데 자야겠다. 소울이 어디 멀리 간다, 소울이나.
아, 형 뭐 하지 나갔어? 끝났어. 비슷하셨어요? 형 저도 되지 않아요? 형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자. 그래? 아,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선동이 형. 어? 그 실패할 것 같은데, 집단은? 어? 집단을. 누구? 집단을 이만큼을. 누구야? 저 앞에 갑자기 집단이 있더라고. 내가 그때 저쪽에 깔붙이 하는 거나 그런 건지 알고 집단을 내가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이거 방에 깔고 자는 것 같아. 저쪽 방에 네. 골반처럼 거기를 깔고 이불 올려놓고 그런가 보네. 이게 피곤데 피야 이게 여기 왜 있냐고. 내일로 옮겨간 거야 지금. 내일로 옮겨간 거야 지금. 내일로 옮겨놨다. 내일로 옮겨놨다. 아니요. 그냥 누구 하나를 그냥 써버리자 그냥. 그냥. 누구 하나를 있는 거 100%.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그냥. 어?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아, 집단 너무 웃겼다, 저거, 집단. 아. 형, 이걸 없애버리자, 그냥. 지훈, 어? 지훈, 지훈이 형! 어? 지훈이 형! 어. 형이 내 친구를 그냥 집실 하나 만들어줘. 불태우면 돼, 그거. 어? 형. 어. 형. 집단이 제일 이상하지? 둘 나가면 이제 딱 그게 너무 뻔한 거 아니야? 형, 식당 앞에서 카메라가 있는데? 그래도 거기 좀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 식당 태워라, 지원하니까. 저 아궁이 가서 태워라. 거기 나이타 있다. 빨리 지원이 웃는다. 가만 숙박 짓는 데인가 거기 가서 태워라. 너지? 아, 지금 태우고 와. 태운다. 할 수 없다. 지훈아, 같이 와. 어? 어이, 너무 잘 탄다. 나를 냅둬라, 좀! 힘든 거야! 방에 좀 냅두라고, 이야! 이거, 장인도 하루에, 형편에도 못 만든다는데. 안녕히 주무세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자, 모일게요. 지원이 형! 다들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아니, 수영 잡느라고 우리도 네이버에 오실 때 뛰었잖아요. 잡아달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진짜로 나는 제 하소연 할 거예요. 내가 뭔 하소연? 너는 게임이라고 했잖아. 진짜 벽돌로 혼자 예쁘게 모은대요, 여러분. 나는 그냥 자기 자체가 없었어. 그게 무슨 말인가, 이미? 어제 또 저렇게 얘기하고 말을 안 해줘요. 강호동 씨 미션이 뭔지 아무도 모르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 그걸 모르시는구나. 시원이 형도 몰라. 갑자기 나한테 와서 아이스크림을 왜 먹었니에요? 뭔 소리야, 그게. 너무 이상한 얘기를 그걸 하더니 자요, 그냥. 강호동 씨 미션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하셔도 돼요. 혼자 아이스크림 세 개를 다 먹어야 되는데. 어, 진짜였어, 그게? 그게 진짜였어? 야, 나는! 진짜였어, 그게? 야, 열기도 전에 끝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나한테 그걸 왜 먹었냐는 거야, 나한테. 야, 내가 진짜 이거였어? 진짜였구나. 20년 하면서 이렇게 빨리 탈락은 처음이야! 아, 진짜였구나. 속도 없었어! 아니, 그걸 뒤집었을 때 탈락이었던 거네. 갈때마다 탈락! 와. 와. 그 다음 궁금하신 분 누구예요? 주현이요. 자. 조기현 씨 미션, 간단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미션일 수도 있어요. 신경이 편하죠. 강호동 목에 방울 달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어렵다. 와. 여기 와서 뜯어본 분이 있어. 자, 조기현 씨, 성공했나요? 차마 언제 달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 있었구나. 계속 미리 실을 하나 붙여놓고 잤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반대 떼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언제 붙여야 되나 하는데 민호 잡으려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피오 잡으려고. 피오 씨, 안경 좋은 안경 쓰고 있네요. 자, 피오 씨, 선글라스 밤새도록 쓰고 있습니다. 진짜였네. 피오 억울하겠다. 다 됐던 거네. 피오 탈락이고요. 이수근 씨, 미션 맞았죠? 저는 가마솥에 밥 줘서 아침에 여기 밥을 들고 오는 건데 되게 님이네, 그게. 집단은 근데 왜 있었던 거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집단은. 아니, 꺼라고, 지원이. 꺼라고. 밤새 유튜브 봐가지고 이게 돌리면서 꽈놨었는데. 내가 저 봐가지고 했지. 뭔데, 너는? 집만 들어오래. 아, 집단이야, 이거? 아니, 얘 유튜브를 봤더니 8년 된 고수도 집신을 한두 켤레 만든다, 하루에. 이걸
큰종이네. 나 뒷북을 했다는. 연기를 했는데 엄청난 게 자기 집을 막 태우더라고요. 뭐야 집 이러면서. 내가 태울게. 지원이도 탈락입니다. 네. 밥만 되면 사랑하는 디저트를 잘 지키셔서 예를 들어 디저트를 한번 먹어보실까요? 케이크죠. 난 디저트를 잘 안 먹어가지고 케이크 말고는 모르겠네. 아 오늘 이번 시즌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이. 자, 선택했습니다. 큐? 큐로 시작하는 건 케이크 말고 뭐 없잖아요. 아 쿠키가 있어요. 쿠키치고 키키역 구독가 너무 앞에 있는. 이 쿠키치고 키키역 99도가 앞쪽인데. 내가 케이크밖에 모르고 그러는데. 내가 케이크밖에 모르고 그러는데 케이크는. 케이크밖에 모르는 보세요.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죠? 자. 이게 무슨 디저트예요? 식사로도 이거 다 못 먹어요. 디저트 양을 줘야죠. 난 케이크 진짜 싫어해. 아 이거 어떻게 어디다 숨겨 이거를. 심지어 글씨를 누가 당첨을 축하합니다라고 누가 봐도 이거 딱 그 미션인 것처럼. 이 글씨도 보존해야 돼요? 글씨까지는 보존. 아 좀 지울게요. 좀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누가 봐도. 이 짱구로 굴려도 안 나오는데. 야 이거 안 나오는데 지금. 아 어떻게 기왕 못 먹을 거 얼굴에다 던져버려. 네? 기왕 못 먹을 거 이거를 한번 방에다 개 난리를 치고. 너무 뻔한데.
아, 좋은 물건이 있다고 했어. 어서 오세요. 마지막 손님입니다. 좋은 물건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좋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돼요? 제가 이게 아주 복이 없어서. 해볼만 하군요. 어... 나쁘지 않아. 너는 전에 그냥 빼가지고 밖에 나눠도 되겠는데? 이거는 저기 달아도 모르겠는데. 안 먹으면 다시. 하여튼 뭐 내가 뽑은 게 오늘 최고가니까 하여튼 제가 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마시오. 3초 후에 이곳은 폭파됩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줘요. 항상 이렇게 해줘요. 안에 갖고 들어올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오늘 게임이. 화면 네. 광고 입고 왔습니다. 아직 깨끗하게 없어요. 멋있어 다. 멋있어 다. 상어 2단이야 상어가. 그 박스는 있었어 원래? 2단이었어? 네 2단이긴 한데 나 피디 하나 하나만 줘야지 하나만 없어? 그럼 아주 두 개만 줘야지 이쪽 여기까지는 안 오지 않았을까? 그럼 아, 더 들어가 봐봐. 어렵겠지? 여기까지는 안 들어갔겠죠? 여기 들어오면 반칙이죠. 항상 멀리 봐야 돼. 원래 범인은 자기가 숨긴 곳을 맴돌지 안심을 주려고. 호동형이라면 이 바위를 들었을 텐데. 아주 난처한 상황이구만. 거기까지는 아닐 거야 평상까지 그지? 여기는 안 눕겠지 설마? 사과가 2단이었니? 야, 초등학교 때 생각난다. 보물찾기. 진짜. 올라갔을 것 같은데 나무에. 타고 그러면 위험해서.
이 아니면 갑자기야 씨. 와. 여기까지 이쪽까지 와봐라. 여기서 보자. 먹자. 야, 이게 망가졌는데 이 케이크? 와. 이쪽까지 와봐라. 여기서 보자. 먹. 자, 어? 여기? 그러니까 나 걸렸겠다 이거는. 와. 오케이. 밀크 커피 사왔어요. 밀크 커피 사왔어요. 오케이. 밀크 커피가 뭐야? 커피 사왔어요. 야, 저기. 바닥에 숨겨놓으셨네. 여유를 즐기는 거죠. 야, 이거 사왔다. 자, 4시입니다. 자, 4시입니다. 다들 본인의 물건을 가지고 모여주세요. 자, 1등. 조기현 2등. 어, 자, 은전 씨 기상했습니다. 자, 은전 3등. 일단 3등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 신호가 안 돼요. 신호가 안 돼요. 어, 피오 지금은 4등입니다. 네, 피오한테 걸려요. 아우. 자, 강호동 6등 도착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1등으로 오신 송민호 씨부터 본인이 지킨 디저트를 뭔지 물어보겠습니다. 뭐였죠? 저의 디저트는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 상태 그대로. 오, 먹자. 우와, 진짜 크다. 100% 초콜릿. 종민호, 성공. 야! 또 나도 또 딴 데 봤는데. 근데... 자, 종민호 성공이고요. 자, 그 다음 조기현 씨, 이번 디저트 지키기에서 가장 운 좋은 선택을 하신 분이셨어요. 자, 본인의 아이템 뭐였죠? 뻥튀기 한 알. 뻥튀기 한 알. 요만한 거 숨기지 못하면 바보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조기현 씨, 뻥튀기 보여주세요. 어? 그게 뭐죠? 뭐이다? 어? 그게 뭐죠? 뭐이다? 저희가 어제 드린 거랑 집에 어제 밤에 밖에다가 놨는데 진짜 엄청 뜨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밖에 나왔어요. 그래서 봤는데 이렇게 되니까요. 아, 깜짝이야. 자, 조경 씨. 이거 엉뚱이 물 먹으면 이렇게 돼? 어, 신기하다, 그래. 여름이 남아 왠지 난 조금 지쳤던 하루 밤은 가로
누구도 만지지 않고 비만 맞았어요. 어제 가지고 간 그게 약 25kg 정도도 안 되거든요. 평소에 가져간 형태의 20% 이하이기 때문에 조규현 탈락! 자, 은재 씨 어떤 빵도 안 지나 생일 축하해. 나 PD의 생일에 축하합니다. 감정 있겠습니다. 야, 10병도 꾸몄어요. 아, 데코레이션 일부러 하신 거예요? 아, 약간 자연스럽게 데코레이션. 여기 이렇게 추가하신 거. 아니면 뭐, 언제 발견당하시지 않았어요? 완전히 망했죠. 근데 어떻게 먹진 않았네요. 맞는데 고양이들 세 명이서 파티를 하고 있어요. 고양이 세 마리가 파티를 하고 있어요. 걔네 생일이 있었대. 맞습니다. 중요한 건 도저히 인간이 먹을 수 없는 네. 상태거든요. 네. 자, 운전 탈락. 자, 피어 물건을 넣었나요? 얘네 세 명이더라고. 딱 보니까 자, 식혜 열렸나요? 100점 합격! 예. 처음에 일단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 넣었어요. 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여기 두고 받자마자 나와가지고 튀겨가지고 지원이 형 캐리어 안 내가 인정 씨가 좀 좋아하긴 했네. 지원이 형도 아무도 안 건들 것 같아서 지원이 형 캐리어 안 건들었어. 근데 진짜 아무도 안 건들었어. 어? 사장님 혹시 매점 하시던 사장님 아니신가요? 이야. 하니까 주무시기 전에 기분만 내시라고. 아, 약이죠 이거는. 약입니다, 약. 원하는 술 한 잔과 안주. 와, 이건 너무 좋다. 빨리 하세요, 빨리. 바로 가는데 근데 문제는 네. 혹시라도 은지원 씨가 미션이나 문제 성공 실패할 수 있잖아요. 많이 실패했죠. 건강이라도 챙기실 수 있게 저희가 소주는 못 드리지만 레몬은 드려요. 어디 있어요 레몬? 오, 벌써 셔. 오, 보자마자 셔. 술은 뭘로 하시겠어요? 소주 가겠습니다. 아, 네, 안주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안주는 부산 어묵. 부산 어묵. 나도인데 아, 아, 다 어묵이지. 어묵. 아, 어묵 엄청. 야, 실하다, 실하다. 두 개. 어묵 두 개. 왜 마셔? 아니, 물 마셔. 아, 뜨거워요. 확실히. 물을 막 한 거예요. 야, 만져봐도 뜨거운데 그걸 굳이 먹어봐. 아니, 겉만 뜨겁게 할 수도 있잖아요. 종이컵을요? 예. 아, 진짜 빠르다. 야, 저런 깡다구는 따뜻해. 진짜 연예인이죠. 아, 진짜 연예인. 진짜 연예인. 라스베이거스. 하와이 출신이라. 자, 골라주세요. 뭐야, 이거는? 자, 신조어 퀴즈입니다. 신조어 퀴즈. 신조어 퀴즈라는 건 요즘 젊은 애들이 줄여 쓰는 말이나 유행하는 말 어떤 뜻인지 줄임말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연령층이 어느 정도인데? 젊은 친구들. 여기 뭐 미노피아도 아는 말들일 거예요. 자, 자만추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방송이 돼요? 네. 네. 3... 잠깐만! 이게 방송이 돼요? 네. 네. 3... 잠깐만! 순간 올리세요! 아니... 자, 자만추라는 말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한 번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도? 아니, 나 처음 말을 못 하겠네! 아니, 그거 아니라고요! 자만추! 3, 2, 1! 이거만... 가! 아니 이게 비 때문에 이게 나온 말 아니야? 아니야. 그건 오만춤. 춤. 저 뭐야 자만춤. 자연스러운 만남춤. 되게 유명해 이거. 아니 난 저걸 말해도 되나 내가? 너무 당황했어. 레몬 먹고 정신 좀 차리세요. 빨리 앉아서 할 일 하세요. 어묵의 소주. 어묵의 소주. 네. 아, 똑같은 거 가십니다.
이거는 가능성 높네요. 오케이. 이 영화라기 영화 제목 한국 영화 맞출 수 없어요. 이거 맞죠. 자 가보겠습니다. 이 영화라기 한국 영화. 오케이. 내가 침이 나오라는데. 광식이 동생 광태. 와. 정답. 오해. 아 대박. 컴온. 와 국물. 와. 와. 뭘로 하시겠어요 손님? 막걸리에 어묵 가겠습니다. 막걸리에 어묵이요? 네. 약간 쌀쌀해가지고 어묵이 딱이에요. 어? 어 신조어 퀴즈. 나 잘 모르. 신조어? 과연 자강두천이라는 말은 무엇을 줄인 말일까요? 이거 신조어잖아요. 네 신조어. 신조어 퀴즈 하셨잖아요. 알잖아. 자성어 아니야? 자강 신조어예요. 신조어. 이거 자성어 아니야? 신조어. 자 갈게요. 자강두천 무엇을 줄인 말인가요? 자 3, 2, 자신감 없이 강하게 둘이서 천자문. 둘이서 천자문. 이거 사자성어 아니에요? 천재 뭐 그런 건가? 뭐예요 이게? 강두천이 뭐예요?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맞죠? 아, 천재 맞죠? 아, 뭐야 이거 언제 생긴 말이야 이거? 아 이거는 이렇게 맛볼 수 있고. 아 이거는 어묵 먹겠습니다. 어묵. 어묵 가시겠어요? 네, 어묵만 가네. 제발 신조어만 나오지 마라. 자, 그만. 자, 근데 약주는 뭘로 하시겠어요? 막걸리 한 잔. 기분 좋은 거 있으세요? 오, 새로운 거. 시그널 퀴즈입니다. 시그널 퀴즈. 이게 뭐예요? 시그널 음악을 들어보시고 무슨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 드라마요? 아니, 라디오도 뭐도 있잖아. 자, 모든 프로그램이에요. 자, 갈게요. 정답! 그것이 알고 싶다. 어? 그것이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정답! 오케이!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놈들 어묵 말 알고 싶지? 니들이 어묵 맛을 알아. 나는 뇌물 하지 말고 그냥 소주만 하고 어묵. 아니 자, 생활 속 BGM. 난이도 중. 네, 못 맞췄네. 저 했고. 이거 쉬울 것 같은데 왠지. 자, 야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자, 들어볼게요. 자, 이거 과연 어떤 뭐 할 때 나오는 음악일까요? 그 눈빛은 뭐예요? 몰라. 오늘의 날씨 아니야? 오늘의 날씨? KTX 아니야 그러면? KTX 아니야. 죄송합니다. 부산행 안 타봤어? KTX 맞나? 부산행 안 타봤어? KTX 맞나?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뭐 할 때 나오는 음악일까요? 3, 2, 1. 내 느낌에는 오늘의 날씨 같은데. 오늘의 날씨 같은데. KTX. KTX. KTX? 무궁화? 하행선! 지하철 들어올 때 나오는 음악이. 지금 소요산. 소요산 가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달라 했는데 그 지하철 달라 했는데 이거 뒤에서 KTX 뭐 해가지고 들려가지고 흔들리시면 안 되죠. 안 들리게 하는 거 같아. 지하철 탈 때 달라 했는데 틀리면 데미지 클 것 같아가지고. 아, 야, 나 오늘의 날씨인데 이제 탈 거라 그래서 헷갈렸어. 다들 계획이 있으시구나. 삶은 게 아니라. 오, 자 그러고 그냥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아 하시고 일어나세요. 자, 저도 아까랑 똑같은 막걸리에 어묵 가겠습니다. 막걸리 어묵이요. 아, 그냥 제발 쉬운 거 나와라 제발. 인물 퀴즈 난이도 극상. 마치는 순간 매점은 당신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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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 한번 가보자. 민우야. 그럼 이게 다 하는 거래. 그다음 의미 없네. 민우 같이 가. 나랑 내니까. 아니죠. 그다음 내 거죠. 민우야 민우 화이팅. 제 거예요 제 거. 맞아 맞아. 단합대회잖아. 민우야 왜 그래? 민우 주고 싶은데 다 주는 거잖아요. 민우가 문제 내고 우리가 맞춰야죠. 그죠 그죠. 민우야 단합대회. 그건 아니죠. 저는 제 마음이죠. 제가 주인이니까. 제 맞추면. 근데 나도 김치국물부터 맛있어요. 오케이 한번 맞춰보자. 가게 한번 가져보자. 이거 야 이거 약간 살짝 살짝 불안한데 민우야 가자. 야 이거 가보겠습니다. 민우야 화가 간다. 화가. Let's go, let's go. 민우야 화가다. 아니, 조합이 안 좋네요. 가보겠습니다. 오, 화가다 민우야. 화가네. 자 3, 2, 1. 닐 암스트롱. 뭐? 뭐라고? 닐 암스트롱. 어? 뭐라고? 정답! 우와! 닐 암스트롱. 뭐라고? 정답! 우와! 정답! 우와! 닐 암스트롱. 우와! 달라라. 우와! 달라라. 우와! 내가 가게 먹었대! 우와! 사장님, 영업 잘 부탁드립니다. 아,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그냥 막 마셔도 돼요? 아, 무슨 소리세요? 눈치 푸셔야죠. 네. 아, 잠시만요. 발열 체크랑 이거 좀 적어주세요. 네. 네. 아, 오래 걸리겠다. 참. 줄줄이 말해요. 줄줄이 말해요? 이게 뭐죠? 어떤 게임인 거죠? 사장님 알바 시키시죠. 자. 줄줄이 말해가 뭐지? 아, 오케이. 자, CJ 채널에 속해 있는 채널 다섯 개를 5초 안에 내시오. 시작. 시작해주세요. 시작. 시작. TVN 올리브영. 올리브영? 이미 땡입니다. 땡! 올리브영 가게예요, 채널이 아니라. 그거 화장품 파는 데 아니에요. 올리브 TV 아니야, 올리브. 아, 저 계란말이 하나 주셨어요. 아,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 아니,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럼 사장님. 아, 감사합니다. 오늘 알바 면접 보러 왔습니다. 아, 알바. 사장님, 예, 옛날 식당 경력도 있고요, 사장님. 예. 아니, 근데 가게를 사장이 먹으려고 가게를 해요? 아, 저는 그렇게 하려고 가게 여기 인수했어요. 아, 그래요? 네. 노래 초성 30초 안에 부르면 성공. 뭐? 네? 노래 초성 30초 안에 부르면 성공. 뭐요? 자, 초성으로만 써 있는 뭐 기억 리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만 써 있는 종이를 보여 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아, 어렵다. 아, 근데 수근이 유리해. 수근 노래. 어떤 노래지? 아, 너무 어렵다. 자, 힌트를 드릴게요. 네. 리얼 쌍시옷입니다. 시옷. 시옷입니다. 네. 리얼 쌍시옷입니다. 그거를 부르라고요? 그게 가수 이름입니다. 아, 너무 쉽잖아, 이거는. 30초입니다. 30초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시작. 시작. 리쌍. 리쌍에 오! 아, 진짜 나 내 눈으로 보인다. 와. 아, 완전아. 이거 완전. 아이 쭈쭈. 미안해 쭈지. 또 나가간데는 뭐내는 내지. 아이 쭈쭈. 불렀어. 미안해 오지. 또 나니 가지. 미안해 나지. 리쌍. 헬로. 틀렸습니다.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헤어나가지 못하는 남자. 그렇죠. 정답이죠. 뒤에서 보면 생각난다니까. 뒤에서 또 보인다. 아, 맛있네. 혹시 그 왕년에 마포에서 좀 멋쟁이 아니셨어? 어? 어? 아, 제가 못난이였었거든요. 아, 못난이. 네. 아, 오랜만에 보네요. 자, 도전하시겠어요? 아, 그럼요. 네. 레몬 얼른 드세요. 레몬 얼른 드세요. 빵! 랜드로 들어가세요. 이거 왜 저만 나와요? 빵. 아, 꽝 나왔어요? 이건 이번 시즌에 나만 나오는 것 같아, 꽝. 아, 얘 다 먹네. 아, 넌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야, 민호야, 네가 다 먹으면 어떡하냐, 그래도. 남겨줘라, 우리. 아, 나 업무 하나 먹어야겠어요. 예. 네. 잠시 영업 지금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아, 브레이크 타임이세요? 네. 제가 먹어야 돼가지고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아, 브레이크 타임. 뭐 매점 끝났다고요? 근데 한 번에 확 씹어 먹어. 우와. 사장 밥 먹는다고 지금 안 한대. 아, 자, 들어가자. 브레이크 타임 많이 먹자. 아, 이거 식사 시간이에요? 자,
브레이크 타임 끝났습니다. 영어 할게요. 인물 퀴즈 과거 사진. 예, 네, 잠깐만 그 뒤에. 인물 퀴즈 과거 사진 외국편. 아, 과거 사진 그 뭐지? 어, 부럽 뭐지? 풍칠지요. 자, 하나, 둘, 어? 셋, 땡! 땡을 왜? 시트를 잘못 들은 봐. 다 먹었어요. 시애틀 잠못 이루는 법. 과연? 아 너무 좋아했던 배우인데. 맥컬리. 맥 뭔데? 맥라이언. 맥라이언. 맞지? 자 레몬 드세요. 고르시죠. 속이 쓰려요. 저희 가게 매출이 어떻게 되죠? 오랜만입니다. 아, 잘 단골 손님이시네. 네. 우리 전주인부터 계셨던 맞아요, 단골 맞아요. 손님이시잖아요. 자, 이어바라기 영화 제목. 어? 한국 영화. 또 나왔어. 네. 어려운 거 내지 마. 자, 갑니다. 네, 갑니다. 에이, 더 테러 라이브. 우와. 정답. 우와, 더 테러 라이브.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더 테러 라이브. 하정우 씨. 하정우 씨. 하정우 씨 하셨죠. 잘했네. 어. 자, 어떤 거 드세요? 저 불막창. 불막창. 불막창의 술은요? 소주죠. 소주 한 잔에 불막창 가겠습니다. 어, 나도 소주 먹어야 될까. 저희 가게 매출이 어떻게 되죠? 괜찮나요? 자,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자, 손님분들 오늘 하나씩 추가로 하나씩 주세요. 어? 어, 감사합니다. 저희요? 아이고. 네, 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지원 씨. 네. 지원 씨는 레몬 하나 더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맛있게 드세요, 당골 사장님. 사장님, 여기 서비스 좋아가지고 동네 소문 다 났어요. 아, 정말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금방 가겠습니다. 오호! 와하! 와하! 와! 됐지? 됐죠? 축하드립니다. 지금 바로 뭐든지 드세요. 오! 오! 지금 바로 뭐든지 드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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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얘네 대박이다. 뭐든지 드세요! 아우, unbelievable. 어떤 거 드시겠어요? 어, 뭐든지 먹으면 되는 거야? 계란말이. 안녕하세요. 근데 사장님, 이게 연달아 두 분 안 넣을 거예요, 그죠? 네, 빼놨습니다. 삼행시 본인 이름 묶기만 성공. 아, 시단에 상당히 모르고 아, 감사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하, 강. 강하다! 오! 호탕하다! 오. 동! 동글동글하다! 동글동글하다! 웃음 되게 가식적이었어. 아, 근데 땡! 예? 제가 안 웃겼습니다. 그지? 제가 안 웃겼어요. 어. 어머나, 엄마가 하나만 하나만. 잘했는데 나 빵 터졌는데요. 자, 저희 영업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강하다, 호탕하다, 동글동글하다. 사장님 한 세 분만 받고 끝낼까 봐요. 그럴까요? 네. 네. 마지막 손님 세 분 받겠습니다. 세 분 어떡하지? 그래도? 네. 예. 아, 로고 퀴즈 공기업 공공기업. 아, 절대 못 맞춰. 절대 못 맞춰. 자, 이 상태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땡, 땡. 지하철 공사. 이게. Excuse me. 그래도 한번 맞춰보세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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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발전 땡! 한국 도로공사입니다. 아, 철도가 아니야. 도로. 진짜로? 도로. 일로와. 도로마무. 아, 나 철도공사인 줄 알았어요. 아, 너무 어렵다. 아, 다신 도전 안 할래. 아, 1분. 어, 1분 동안 저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께 굉장히 후원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지. 그랬던 것처럼 그냥 go
너답게 해. 너는 너를 알아. 연습했잖아. 한 수천 번은 말아. 좌절 한두 번 이제 실시해. 원래 기회라는 건 인생의 의미해. 넌 알잖아. 다시 일어나는 법. 전국 여행 간다면 어서 싹 해. 아버지 정답을 얘기해줘요. 원하는 거 많아. 오케이. 아버지 제발 정답을 얘기해줘요. 아 행복해. 아 끝났어요. 기분 나빠졌습니다. 레몬 한 개 추가. 레몬 하나 추가래요 형. 규현 씨는 행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원하는 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맛있어. 왜 이런 게 맛있지? 평생 안 먹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 이 가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절대 권력을 얻은 것 같은데. 손님! 아 먹었는데 손님! 자 그러면 레몬 무르고 지금 0에서 마지막 손님 한 분 받겠습니다. 삼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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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로 깔끔히 끝낼 수는 있겠다. 잘하다. 아! 참참참 다섯 번 방어. 와 정말. 다섯 번 힘들어. 어려워. 어떻게 제가 해내지 않았나? 그만! 네. 그만! 네. 자 갑니다. 참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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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시니까 마지막 한 분. 이거 다섯 번 방어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한 분. 아 제가 너무 재밌어요. 자 우리 내 해라. 자 다섯 번. 해라. 아, 이거 새로운 거 뽑으셔야죠. 아따. 빡세네 빡세네. 아 이거. 아따 이거 참. 야. 그 참 잘한다 이렇게 잘하네. 아따래. 삼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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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행시를 엄청 놀았더라고. 형. 나. 셋. 신조어 퀴즈. 와 이거 어려운데. 몰라 이거. 아 근데 진짜. 오 네네네. 이거는 가능성 있어요. 예. 자 만반 잘 부는 무엇의 신조어일까요? 아무거나 붙으세요. 만나면 반가운. 어. 만나면 반가운. 어. 잘생긴. 어. 잘생긴 부반장. 땡.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아... 잘하네. 마이너 포차 분 났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오늘 이 사장직 마지막이거든요. 여기 있는 음식 가져갈 수 있는 한 다 가져가게 찬스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에. 갑자기요? 자, 가져가세요. 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예,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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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장님. 사장님 마을자. 들어. 조심히 들어. 사장님. 예. 괜찮은 거예요? 아, 그럼요. 제 각이었으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